토이 또 떴냐? 토이 또 떴다! 제발 그만 떠. 오늘의 마블 띵크. 나오라는 예고편 안 나오고 토이만 나오는 스파이더맨. 이제 진짜 프로모션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노웨이홈의 소식.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한국 런칭 소식은 없어. 토르 러브앤썬더 출연서를 직접 밝힌 짬로키. 닥스 속편의 진행 현황과 진짜 갖고 싶은 모자의 등장. 자, 들어갑니다. Let's go. 드디어 소니가 반응했습니다. 바로 소니 공식 채널을 통해 12월 17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에 예고편이 공개됩니다. 뭐 거의 홍보 영상이라고 해도 무방한 홈커밍과 파프롬홈을 따라잡아라 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선 이 두 개 영화의 주요 장면들을 보여준 후 마지막엔 이렇게 스파이더맨의 가장 큰 여행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디지털로 만나보세요 라며 홍보를 때립니다. 쟤네들 엄마 안 계신가? 네, 영상이 올라간 지 하루도 안 돼서 무려 6천 이상의 시청률로 받게 되고 결국 이렇게 소니 유튜브 관리자의 멘탈을 개박살내며 댓글을 닫아버리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 영상은 지난 3주 동안의 모든 소니의 영상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차지하는데 소니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되었던 마지막 스파이더맨 관련 영상은 1년 전 요 스파이더맨 파프롬의 9분짜리 영상으로 이 영상 이후엔 스파이더맨 자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클린 구치가 마려울 정도로 아무런 영상도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네, 이 영상을 통해 이제 진짜 노웨이홈의 본격적인 프로모션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딧 유저들 또한 다시 한번 이 예고편 공개 시점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는데 그거 우리도 두 달 동안 계속 했던 건데 먼저 8월 2일 현재 진행 중인 스파이더맨 주간 이 패닉이 끝나는 시점인 8월 2일 월요일에 예고편이 공개될 것이다 라는 추측. 두 번째는 8월 10일 이날은 실제 원작 코믹스 속 피터 파커의 생일로 작년엔 소니의 공식 계정이 이렇게 피터 파커의 생일을 축하하는 트윗을 남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8월 23일 월요일 소니는 이날부터 4일 동안 열리는 시네마콘에 참석할 것이며 이날 예고편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추측. 네 번째는 8월 30일 이때쯤이면 아마 몇 명은 예고편 기다리다가 사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9월 초 이때는 베놈의 속편이 개봉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이때 우리 다 죽어있지. 이러한 가운데 한 유저는 이렇게 본인이 직접 노웨이홈의 예고편을 만들어버리게 이르는데 차라리 이게 예고편이었으면 싶을 정도로 아주 수준 높은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네, 잠깐 볼까요? Spider-Man's name is Peter Parker. Spider-Man, a psychopath wielding powers he has no right to possess, trying to pass himself off as a hero. We need your help. Look, it's not overselling it to say that the fate of the universe is at stake. You're saying there's a multiverse? The Sanctum has fallen. The New York one has been attacked twice. You know where they're going next. You told me once to fight like my life depended on it because one day it might. Well, today is that day. I cannot defeat them alone. I screwed it up. Tom Holland는 이전 인터뷰를 통해 이 작품이 역대 마블 솔로 영화 중 가장 야심차고 거대한 영화가 될 것이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본격적인 프로모션을 시작한 소니가 과연 언제 예고편을 공개할 것인지 나는 일단 한 달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노웨이홈의 완구들이 새롭게 공개되는데 나도 장난감 리뷰 그만하고 싶어 얘들아. 새롭게 공개된 노웨이홈의 제품은 이렇게 실제 착용이 가능한 스파이더맨 슈트 그리고 이렇게 팔에 부착해 갖고 놀 수 있는 웹볼트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유출되었는데 이 슈트는 앞서 공개된 디자인과 같은 무려 뒤집어서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엄청난 기능까지 갖추고 있고요. 스파이더맨 웹볼트 요 웹샷은 전작에 출시되었던 제품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고 마찬가지로 새롭게 공개된 슈트의 컬러와 동일한 골드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와, 갖고 싶다. 마블의 몇 없는 약방 감독 중 하나인 타이카 와이티티. 이 형의 후속작 러브앤썬더는 지난 5월 말 모든 촬영을 마치고 현재 후반 작업 중에 있는데 촬영 당시엔 이렇게 라그나로크에 등장한 짜패밀리의 모습이 유출되며 다시 한번 뜨거운 반응을 얻습니다. 여기엔 짬로키의 맷 데이먼, 짜토르 루크 햄스워스, 마지막으로 헬라 확진자 버전의 배우 멜리사 맥
토르까지가 보입니다. 야, 그래 토르는 이 맛이지. 얼마 전 맷 데이먼은 시리우스 XM의 게스트로 출연해 이번 영화의 출연 소감을 밝혔는데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비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파파라치가 우리 모두의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뭐라는지 다들 알게 된 것 같다. YTT가 우리를 다시 이 영화에 데려왔는데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거다 라고 밝힙니다. 라그나로크의 오프닝 장면에서 맷 데이먼은 짬 로키로 열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 형 그냥 평행세계 로키로 나오면 안 돼. 라그나로크 개봉 당시에도 반응이 좋았던 이 초호화 군단의 배우들을 YTT 감독이 이번 영화 속 다시금 등장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영화에서 라그나로크 속 오딘의 죽음 그리고 헬라와 만난 두 형제의 장면을 패러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닥터 스트레인지의 첫 편 개봉 후 무려 5년 만에 돌아오는 이 작품의 개봉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주구장창 개봉이 연기되었던 지난 날들에 비하면 거의 선녀 수준인데 이렇게 5년이라는 큰 텀이 생겼던 만큼 현재 속편의 진행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데요. 로키와 이 작품의 공동 각본가인 마이클 월드로는 시네마 블렌드와 인터뷰를 통해 샘 레이미 감독은 정말 빠른 속도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릭 앤 모티와 로키의 감성과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 라고 밝힙니다. 6부작으로 방영되었던 로키 또한 중반 이후 엄청나게 빠른 전개를 보여줬 닥스 속편도 로키처럼 미친 멀티버스를 보여주게 될 예정이라 겁나 순식간에 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을 스쳐 지나가게 될 것으로 보이죠. 얼마 전엔 이렇게 이 영화를 기념하기 위한 모자 또한 공개되었는데 요 모자는 판매 제품이 아닌 출연진과 스태프들을 위한 크루 모자로 이렇게 지난 4월엔 케빈 파이기가 6월엔 아메리카 샤베즈 배우 소치들 고메지가 인스타에 자랑하기도 했었죠. 모자의 앞면엔 이번 영화 속 멀티버스를 암시하는 생텀의 엠블럼, 뒷면엔 이렇게 한땀한땀 정성스럽게 박혀있는 로고가 보이고 오른쪽엔 스칼렛 위치로 등장 예정인 완다 엠블럼, 왼쪽엔 아메리칸 차베제의 상징인 별 모양의 엠블럼이 박혀있습니다. 재밌는 건 요 모자를 만든 제조업체가 유풍, 바로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브랜드라는 점인데 그 닥치고 내 카드 가져가. 얼마 전 이 영화에 로키가 뜰지 모른다는 루머가 공개되게 됐고 이 두 개 작품의 각본가 월드론이 로키를 보지 않으면 닥스 속편의 전개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점, 즉 드라마 로키를 통해 멀티버스의 설정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 언제 들어와.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